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이르는 말로 오래전부터 수많은 인간들이 꿈꿔왔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력자들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한 번쯤은 상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바다에는 불로불사에 근접한 생물이 한종 살고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도 꼬리를 잘라도 다시 쉽게 자라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잘린 머리와 꼬리가 각자 재생해 새로운 완성체로 태어나는데요. 속이 텅빈 완성체가 아니라 내장이 완전히 재생되는 것은 물론 종류에 따라서는 내장갈이를 하기도 합니다. 천적에게 노출되었을 때는 내장을 전부 항문으로 내뿜어 미끼로 삼은 후한달뒤 다시 내장을 재생시켜 새 생명을 얻죠. 이 생물은 바닷속에 에서 5억 년이나 존재했음에도 뇌도 없고 눈도 없으며 하는 일이라고는 평생 먹고 평생 배설하는 일이 전부이지만 도대체 몇 년을 사는지 수명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밤에 활동하는 쥐와 닮았다 하여 바다의 쥐라는 뜻으로 해서라고 부르고 영어권에서는 길쭉하고 울퉁불퉁한 것이 오이와 닮았다 하여 바다의 오이라고 부릅니다. 북유럽에선 바다의 소세지라 했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바다의 인삼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로불사의 존재인 이 생물을 잡기 위해 중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불법 조업선을 보내 싹쓸이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라는 것을 최고급으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어떤 생물이길래 중국인들이 목숨 걸고 불법 조업선을 보내왔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반칙, 불법, 민폐. 아마 이 단어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국가 중 하나는 중국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의 반칙, 불법, 민폐로 가장 신음하는 곳은 아마 바다일 겁니다. 자신의 영해에서 어선이나 어구를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해가 아닌 다른 국가의 영해를 몰래 침범해 불법으로 포획하면 이는 불법 조업인데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일은 항상 중국 어선이 벌이죠. 얼마 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동중국해를 넘어 아프리카 남미까지 넘어가 불법으로 어류를 싹쓸이해 가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어업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얕은 바다의 수산물을 싹쓸이해 현지 어부들이 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다며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남태평양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의 저인망 어선 수백 척이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로 달려가서 는 해산물을 싹쓸어 갔는데 이 때문에 중국과 에콰도르 사이에는 외교 갈등이 불거졌죠. 어선 수백 척이 수산물 좀 잡는다고 피해가 생길까 싶지만 그 규모를 보면 대답이 됩니다.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가 무선 교신 및 선박 등록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어선 중 중국 영해 밖에서 조업하는 선박 수가 무려 17,000척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어선이 각각 2,500척이니 무려 8배 많은 선박이 중국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부터 자국 영해에 침입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가차없이 침몰시키는 강경책을 도입했는데 4년 뒤 조사해보니 이 정책의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외국 어선의 활동이 거의 사라졌는데 특히 중국 어선의 조업 시간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2014년 취임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즉각 불법 조업 엄단 방침을 세운 후 3년간 약 350척의 어선을 나포해 가라앉혔죠. 그렇다면 중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접한 한국은 불법 조업의 피해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500년 전부터 중국 어선의 노략질에 고통받았습니다. 왜냐면 한국 바다에 중국인들이 환장하는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황당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진짜 황당한 선박이 아닐 수 없는데 이 황당선은 거칠 황해, 당나라 당을 쓰는 조선시대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낸 불법 조업선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나타나 있죠. 1734년 5월 6일을 기록한 실록에는 청나라의 불법 어선이 해삼을 몰래 잡아가는데 대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황해도 병사 민사연을 파직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조선으로 해삼 채취 등 불법 어업에 나선 선박은 최소 10척에서 최대 100척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선박 한 척당 10명씩만 탔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1,000명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렇게 조선에 와서 1,000명이 조업을 해갔다면 조선의 해삼을 싹쓸이해가는 것도 시간 문제였고 이들은 현재처럼 단속에 대비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에 영조는 중국 선박과 밀무역하는 백성을 보고 없이 처형한 후 아래도록 하는 선참 후계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중국 어선이 조선에 와서 잡아가던 해산물은 바로 해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개불과 마찬가지로 해삼이라는 생물은 포장마차나 횟집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서비스 안주입니다. 그만큼 흔하다고 볼 수 있는 서민 해산물인데 해삼은 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다에서 나오는 인삼입니다. 그런데 이 해삼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나 공짜로 먹는 서비스 안주일 뿐이지 한 시간만 날아가면 도착하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귀한 몸으로 탈바꿈하는데 두 국가의 3대 진미에 포함될 만큼 그 가치가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해삼 내장을 성게알, 숭어알 절임과 함께 3대 진미로 꼽을 만큼 귀한 식재료로 여기는데 내장으로 만든 젓갈은 고노하다라고 부릅니다. 겉껍데기는 먹지 않고 내장만 사용하는 이유는 내장임에도 생으로 먹어도 전혀 비리지 않고 단맛이 나며 바다의 내음을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더 대단합니다. 중국의 3대 요리로 보통 원숭이골, 상어 지느러미와 함께 꼽는데 황실향연 요리의 최고봉으로 꼽았죠. 중국인들이 해삼을 사랑하는 이유는 불로불사의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진시황 때부터 불로장생이니 불로불사니 하는 영원 불멸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해삼은 몸통을 절반으로 가르고 수조에 넣어두면 한 달 후 절단됐던 자리가 아물고 두 마리가 되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반토막을 내도 내장을 빼내도 죽지 않는 해삼의 재생력을 두고 중국인들은 외계인이 실험하다 바다에 버려서 사는 외계 생명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습니다. 불사의 존재인 것이죠. 현재도 전 세계 해삼의 90%는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삼에 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삼에는 인삼에 잔뜩 함유된 사포닌의 일종인 홀로톡신 성분이 많기 때문이죠. 물고기에는 독이 되지만 인간에게는 약이 되는데 괜히 인삼과 산삼 위에 해삼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수천 종의 해삼이 존재하지만 고급 해삼은 일본, 북한, 러시아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데 중국 어부들이 조선에 황당선을 보내 해삼을 싹쓸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청장관 전서에 4월이면 황당선이 와서 해삼을 딴다. 대부분 각하도 등에서 온다. 10여 척의 배들이 몰려오는데 배 한 척에는 7-80명, 큰 배에는 100여 명까지 탄다.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엄한 자라고 부른다고 썼는데 여기서 많은 무지막지한 벌레 같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인들은 스스로도 물리를 하는 무지막지한 벌레 같은 자들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해삼을 먹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해삼을 먹은 사람은 함경도 일대에 살았던 구석기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원에서 남하해 함경남도 지역에 거주하던 퉁구스계 인종인데 함경도와 인접한 연해주 지역이 해삼산지로 유명했다고 하죠. 블라디보스톡의 옛 지명이 해삼위인 것으로 볼 때 크게 어긋나는 추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삼을 채취해 소금에 절인 후 구황식품으로 섭취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중일 3국은 해삼을 섭취하는 방식이 다른데 한국은 예부터 해삼을 대표적인 보양식품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임산부와 태아를 편하게 해주고 자양강장과 혈액순환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해삼은 그 품질이 대단했습니다. 삶으면 금방 퍼져버리는 동남아 해삼과는 달리 돌기가 뚜렷하고 육질이 탱탱해 중국과의 주요 교역품이자 사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물이었는데요. 다만 살아있는 해삼이 아니라 말린 해삼, 즉 건해삼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분이 대부분인 해삼은 말리면 무게가 95%까지 줄어드는데 다시 물에 담그면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말린 상태에서는 무게도 가볍고 쉽게 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 보내는 교역품이나 선물로 제격이었고 그에 대한 선호도도 높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과 조선 사이에는 사신단을 통한 공무역 외에도 사무역이 성행했는데 1642년 인조실록에는 청나라 장수 용골대의 혼사에 해삼 열두를 뇌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 1793년 정조실록에는 조선의 밀무역 상인들이 보따리에 해삼을 넣고 국경을 넘나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중국의 부족한 해삼 수요를 조선이 채워준 것이죠. 오늘은 해삼을 통해 조선시대 불법조업선 황당선과 해삼 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중국이 해삼을 구하기 위해 불법조업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보니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현대시대에도 발생하는 불법조업선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